자, 덕을 차고 기출 사용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꼭 강조한 게 덕을 차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끼 있게. 정말로 열심히 도끼를 딱 가슴에 안고서 기출이 분석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콘텐츠 중에서 덕을 차고 문법 225제와 함께 문학 280제, 독서 300제, 화작 200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워크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워크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기출이잖아.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저는요, 아유, 기출문제집 따로 있고요.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자, 올바른 기출문제 방법과 함께 덕을 차고 기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볼까요? 수능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뭘까요? 뭐, 아는 사람은 다알것 같아요. 1번, 교과서. 2번, EBS 교재. 3번, 사설 콘텐츠. 이빵, 상빵, 한빵. 그쵸? 자, 4번, 기출문제집. 5번, 방동진 T. 콘텐츠. 자, 뭘까요? 물론 5번에 좀 끌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럼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뭘까? 선생님, 저는요, 요번에 현강을 듣는데요. 저희 그 선생님이요, 이빵 그 콘텐츠를 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빵 콘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요. EBS가 많이 반영되니까 EBS 교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번과 3번, 심지어 5번까지도 모두 다 이것에 아류작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기출문제집입니다. 자, 결국은 기출문제를 보고, 올해 2020 기출문제를 보고, 이빵, 상빵, 한빵도 따라하는 거고요. 심지어 EBS 교재, 수특, 수완도 모두 다이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제 교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 기출문제를 누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느냐. 어떤 선생님은 3회독을 해야 된다. 어떤 선생님은 5회독을 해야 된다. 어떤 선생님은 1회독으로 끝난다. 그건 회독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한 번은 하더라도 좀 똑바로 의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대체로 기출문제집을 분석하는 학생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압구정동에서 강의를 할 때요. 되게 9월 달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되게 럭셔리하게 차려입으신 어머니와 또 럭셔리한 옷을 입은 딸이 한번 찾아왔었어요. 찾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 우리 애가 공부 국어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선생님. 아우, 매번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해요. 1학년 때부터 계속 3333 했어요. 얘 2등급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제가 뭐 요술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너 국어공부 열심히 했니? 얘 열심히 했어요. 얘 선생님이에요. 과 과외도 정말 많이 시켰고요. 유명한 인강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 문제집도 많이 풀었으니까 문제집도 정말 많이 풀었어요. 아니, 어머니 말고요. 애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얘 선생님 많이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 그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이 기사. 누구 방 가서 문제집 좀 갖고 와. 국어 문제집 다 갖고 와. 이 기사가요. 기사야. 진짜 기사야. 기사가 진짜 여기다 정말로 책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책을 갖고 내 앞에서 퉁 내려놨어요. 봤더니 뭐냐면 국어 문제집만 72권이었어요. 물어봤죠. 아무개야, 너이 국어 문제집을 1학년 때부터 푼 거니? 고3 때만 푼 거니? 고3 때만 푼게 72권이래. 뭐 국어만 했어? 얘가 예체능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에도 갔다 왔고요. 그랬기 때문에 영어는 좀 됐나 봐요. 국어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럼 72권을 했대요. 그런데 기출문제집이 무려 몇 권이었냐면, 기출문제집이 무려 몇 권이었냐면 6권을 풀었더라고요. 와, 그럼 기출 분석도 완벽하게 했을 거고, 분명히 기출 문제 답도 다 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섯 권을 쫙 펼쳐봤습니다. 펼쳐봐서 첫 번째 권에 보니까 틀린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똑같은 기출 문제집이더라고. 또 기출 문제집을 봤더니 그 문제가 또 틀렸네. 그세 번째 거는 맞았어. 네 번째 거 보니까 네 번째 또 틀렸어, 이 문제가. 이게 뭘까요? 해결이 안된 거지. 그 대체로 애들이 틀리면 어떻게 틀리냐면요. 봐, 보세요. 이렇게 딱, 지문이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뭐 4번까지 한 세트라고 해봅시다. 그래갖고 애들이 채점할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1번은 맞았어요. 아싸, 맞았다라고 하고, 2번도 맞았어요. 3번도 맞았어요. 근데 4번은 틀린 거야. 아, 뭐야, 왜 틀렸지?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렇지. 해설지 봐요. 해설지 봤더니 답이 4번이야.
그렇죠? 오케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이번의 선지에 대한 해설을 바라봅니다. 봤더니 2번 선지가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실수하고 4번 선지 보니까 아 4번 선지가 이래서 4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안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반달 딱 치죠. 그리고 넘어가요. 최악이야 최악. 알았죠?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풀고 있다면 여러분 반달 표시한 것은 나중에 3개월 4개월 후에 다시 풀면 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쁘게 표시해 놓습니다. 아, 여기가 4번에 4번 선지 근거고 여기가 4번에 2번 선지 근거야. 자기가 틀린 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근거는. 그리고 나서 3개월에 또 풉니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틀릴 가능성이 또 있어. 왜? 근거가 기억이 안 나.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의 기억력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는 얘는 가장 핵심의 문제는 4번 문제에 대한 틀린 이유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거야. 내가 왜 틀렸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방금 이 학생처럼 반달치고 넘어간 애들은 이거와 똑같아요.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예, 선생님 저는요 스케이트를 잘 타고 싶어요. 스케이트? 그래. 그럼 김연아의 경기를 자주 봐라. 그럼 해결책이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김연아 경기를 자주 본다고 해갖고 내가 스케이트 잘 타? 아니지. 내가 넘어져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뭐냐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지를 계속 해봐야지. 해본 다음에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할 건지 따져보고 이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공부를 하니까 맨날 공부가 늘지가 않는 거예요. 성적이. 이해 가셨어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비문학 강의를 하면 비문학 강의에서 비문학 수업을 쫙 해요. 지문 내용이 이해가 가요. 그럼 여러분이 비문학 성적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건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이강인 경기 계속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넘어지면 왜 넘어졌지? 안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공부 잘 차려면 어떻게 하지? 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으면 체화를 해야 되지. 뭐 아까 선생님이 OT도 오늘 하나 찍었는데요. OT에서 시를 제일 먼저 볼 때 시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보다 제목을 본다. 근데 수업 시간에 배웠어. 그럼 곧바로 문제를 풀어. 그럼 제목부터 먼저 볼 것 같아? 아니라고. 잘 안 된다고 그게. 그럼 문제 풀기 전에 항상 뭐가 결정 있어야 돼?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그 목표에 맞게 내가 했는지 아니면 왜 못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문제점은 뭐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 해결책이 뭐지? 아 방동진에게 물어봐야겠다. 해결책을 질문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올해도 작년에도 올해도 정말로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100점짜리 국어 100점짜리도 많이 만들었는데 국어 100점짜리 애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정말로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방법을 질문한다는 거야.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4번 선지에 4번 선지에 4번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진짜 학급 질문이지.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겠어? 야 해설지 마 라고 하면 끝나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애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2번 선지와 4번 선지가 있는데 2번 선지와 4번 선지가 남았어요. 근데 한번 봤는데도요 못 찾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지. 이게 훨씬 더 파급력이 높은 질문이죠. 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게끔 강의하고 싶어.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게끔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해 가셨어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 이런 공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선 요거부터 얘기하면요. 225제, 280제, 300제, 200제인데요. 요번에는요. 최근 5개년 중요 기출 중에서요. 핵심적인 거 다 넣어놨어요. 문학과 독서는 5개년 기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조금 부족한 영역 같은 경우는 6개년, 7개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5개년 기출 갖고 좀 부족해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문제들 넣었고요. 화작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 다 넣었고 교육청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문제 넣었습니다. 문학과 독서는 교육청 문제가 없다. 아, 됐죠? 아, 뭐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의식적 연습입니다. 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 교재 중 이름 중에서 수능국어 의연하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의식적 연습이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요즘에 그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뭐 하냐면요.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도수치료.
처음에 되게 유명한 뭐 한방병원이 있어서 거기로 갔었어요. 갔었는데 목이 안 좋으니까 그 한방병원 도수치료사가 목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만져주고 마사지해주고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런데 별로 차도가 없어요. 아, 계속 목이 아픈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고 한 5번 받은 다음에 옮겼어요. 옮겨갖고 어디로 갔냐면 정형외과를 갔어요. 우리 집 앞에 정형외과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도수치료사가 제딱 서보래 딱 서보는 데가 섰어요. 이렇게 섰어. 섰더니 갑자기 뭐냐면 누워보래. 누워보더니 제 하체를 막 이렇게 만져요. 이상한 느낌도 드는데 왜 하체를 만지지? 막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뭐냐면 하체가 뒤틀렸기 때문에 선생님 필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게 뒤틀리겠지 당연히. 골반이 뒤틀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목이 계속 자세가 안 좋아져서 목이 안 좋아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 하체를 풀어주는 거야. 여기 어느 쪽은 풀어주고 어느 쪽에 힘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아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잡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원인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못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거구나. 바로 의식적 연습이 그래.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연습하고 주구장창 기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고 기출 풀라 이거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 잘못된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거죠. 볼까요? 의식적 연습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멋대로 하는 연습과 구분되고요, 집중하면서 한계를 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독을 차고 기출도요, 선생님이 이각 영역에 따라서 분석서를 마련해놨어요. 분석서를 여러분이 뽑아서 할수 있게끔 마련해놨어요. 제가 이제 분석서에 예시를 들어줄 건데, How to 의식적 연습. 아시겠지만 도구차고 세트는 항상 더문법이랑 이렇게 도구차고 세트가 같이 나오죠. 더문법의 마지막 강의, 최고 마지막 강의의 도구차고 문법, 문법만을 위한 기출 분석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야. 다 분야별로 가르쳐 줄 거야. 우선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고요. How to 의식적 연습 가볼게요. 첫 번째, 자신만의 의식적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중요해. 자,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독서인 것 같은데. 자, 두 개의 선지가 헷갈리면 해당 부분이 나온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어요. 자, 그 다음, 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다시 처음부터 읽지 않는다. 이것도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 어려운 문제는 별표치고 가장 나중에 푼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한 거야. 근데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자, 지문을 읽을 때 메모하면서 내용을 정리한다. 이것도 설정한 거죠. 그리고 다 기출이 풀었어. 푼 다음에 뭐한 거야? 달성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럼 달성이 안된 것들은 다음에 또한번 연습해야겠지. 이해 갔죠? 두 번째. 현재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비문학 같은데요. 한 지문을 푸는데 8분 42초가 나온가 봐. 도구차고 문항 번호가 나오고요. 틀린 개수와 총 문제 수를 적습니다. 지문당 소요 시간과 틀린 문제 수를 체크하고요. 나의 성적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럼 틀린 문제가 3개나 된다 이거죠. 완전 망했네. 자, 봅시다. 그러면 누구보다 꼼꼼하게 철저하게 분석한다. 무엇을 먼저 분석할 거? 첫 번째, 선지 분석해야 돼. 그럼 얘가 17번 문제 틀렸어. 틀린 문제. 핵심 정보 파악이 부족해서 1번 선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틀렸대. 그러면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겠지. 그럼 얘는 지문의 문제였다는 거야. 선지를 뭐 끊어서 읽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 문풀범위 순서. 발문 17번 선지의 주체를 파악하고, 17번 선지 1번을 보고, 3, 4 문단을 보고, 17번 선지를 해결한다. 이렇게 해결 순서도 정해보고요. 두 가지 선지가 헷갈리면 언급된 부분을 찾아가 다시 확인하고 정답을 골라야겠다. 이런 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근거를 확인해야겠다라는 해결책을 적은 거죠. 자, 정답과 오답의 근거들을 모두 다 써봅니다. 틀린 문제의 경우. 해설지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건지 이해하던지 여러분의 글로써 써보는 거야.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푼다고 5회독, 4회독 한다고 성적 오르는 게 아니야.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 자, 요건 뭐냐면 지문 분석한 거야, 얘들아. 지문, 중심화제도 써보고 글의 구조도 분석합니다. 그럼 나한테 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문학과 비문학 지문 분석 왜 해요? 글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결국은 지문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그러려면 구조도를 그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 지문이 흐름이 되는지를 완벽하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문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스스로 찾은 문제의 해결 방법 및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분석한 다음에 오늘부터 나는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멈추고 주수관계를 확인하면 다시 읽자.
이런 식으로. 자, 대조적 관점의 지문이 나오면 반드시 차이점을 체크하면서 읽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비문학이 지문을 해석해주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이럴 땐 어떻게 해라, 이럴 땐 어떻게 하라는 것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출 분석할 때 써먹으라 이거지. 이게 핵심이야. 강의는 강의대로, 문제는 문제풀이대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많이 준비하고 애들이 어떨 때, 아 이럴 때 애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체크해 줄 테니까 여러분은 보완점 잘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턱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의식을 갖고 푼다. 선생님이 요거 밑에 파일에, 파일에 처음 파일 올려놨어요. 뭐 올려놨어요? 샘플도 올려놨고요. 문법 어떻게 하는지, 문학 어떻게 하는지 다 샘플 올려놨습니다. 보시고요. 아,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방동진의 수업을 듣는 선배들이 저렇게 성적을 올렸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고, 기출 하나를 풀더라도 완벽하게 여러분의 해결책을 찾는 의식적 훈련, 의식적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날 안 보게 될 것이다. 알았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고 독을 치고 기출 푸시기 바랍니다. 안녕.